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시장의 전개가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금리도 또다시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겁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 심리적인 부분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2023년 10월 달에 미국의 10년물 장기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장중 5%를 넘기면서 시장에 엄청난 큰 충격을 준 바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의 시장 금리가 상승이 되었고, 우리나라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금리까지 상승시켰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 보도자료를 보면서 앞으로 금리 추이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중동 분쟁이 가세되면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가 11월 달에 들어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가 확산이 되면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11월 달에 FOMC 발표에서 금리 동결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자, 주요국 국채 금리가 전부 다 하락했고 미국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면서 주가는 상승으로 이어졌었습니다. 자, 국내 외환 부분에 있어서 원달러 대비 환율이 미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경상수지도 흑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하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자금은 순유출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는 순유입이 되었던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건 뒤에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은행의 단기 차익 가상금리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에서 금리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진국의 국채금리 10년물은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상승이 되었었죠. 급격하게 10월달에 상승이 되었다가 11월에 들어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 완화로 인해서 상승폭을 빠르게 다시 되돌렸습니다. 미국은 연준의 통화 긴축 장기화 우려와 함께 국채 공급 물량 확대 부담 등으로 인해 상승이 되었다가 11월에 들어서 더비시안 FOMC 결과 발표로 인해 반락했었습니다. 비둘기파적인 FOMC 결과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그동안 엄청난 매파적 발언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FOMC 결과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여건 긴축을 정책금리 결정 시에 고려 요인으로 추가한 점이 시장에서 좀 더비시하게 작용이 되었다.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상승이 된다라고 한다면 금융시장에는 굉장히 악화될 소지가 매우 높아지는 거죠. 따라서 이제 매파적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더 이상 금리가 상승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준금리는 동결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금리가 빠르게 올라간다면 또다시 금융시장의 악화의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매파적인 상황으로 전개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및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로 지역의 이 CPI 예상치가 하회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하회됐다. 자, 9월 달에 유로의 CPI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4.3%였었습니다. 근데 10월 달에 예상치가 3.1%를 예상했는데 예상치보다 하회한 10월에 2.9%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유로 지역도 마찬가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등으로 인해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주요 신흥국 국채 금리 또한 미국 국채 금리 움직임에 동조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체로 하락했다. 다만 트리키에 같은 경우에는 정책금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30%에서 35%로 상승한 바 있습니다. 자, 주요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자, 급격하게 10년물 미국의 장기채 수익률이 올라갔던 10월달 기준에서 본다면 11월 8일 기준 선진국뿐만 아니라 모든 신흥국 나라들도 지금 금리가 하락한 상황이다. 자,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2023년 9월달 대비 11월 8일 기준에서 본다면 미국은 하락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독일, 영국도 하락한 수준이다. 일본은 조금 더 올라간 수치가 나왔고요. 우리나라도 0.02%포인트 정도 조금 9월달 대비해서는 조금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소폭 높아진 상황. 다만 별 차이는 없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 그리고 인도네시아, 브라질, 뭐 멕시코, 러시아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 9월달 대비해서 11월 8일 기준 하락한 수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산시장의 흐름을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주가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가, 이 주가를 봐야지만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부동산은 주식에 후행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이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진국 주가는 밸류에이션 부담 등으로 인해 조정 국면이 이어지다가 11월에 들어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미국은 금리 상승 부담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하락하다가 11월에 들어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 등으로 인해 반등한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주가 자체가 급격하게 급락했다가 지금 다시 엄청나게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본은 BOJ의 정책 변경이 덜 하키시하게 평가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일본의 BOJ,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이번에 정책을 변경시켰었습니다. 그게 덜 시장에 매파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오히려 상승으로 이어졌었습니다. 자, 일본은 그동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대규모 양적 완화를 오랫동안 시행했었습니다. 자, 양적 완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10년물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낮게 유지가 돼야만 하는데 일본은 0%를 목표치를 설정해서 이 10년물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0% 이상 올라간다면 중앙은행이 대량으로 국채를 매입하면서 0%를 계속 맞췄었죠. 이거를 0%로 맞추다 보니까, 그리고 대량으로 계속 매입을 하다 보니까 중앙은행의 이 국채 매입 비중이 약 50%가 넘겨져 있는 상태에서 부담이 굉장히 컸겠죠. 또 일본의 거주자분들이 외국에 투자를 많이 계획하면서 순유출이 되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물가가 또 상승이 되는 그런 부담도 있었죠. 따라서 이번에 7월 달에 0.5%로 올렸었습니다. 이 상한선을. 그런데 이번에 10월 달에 이 상한선을 1%로 다시 올렸는데 그 변동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0.5%를 기준화했고 예상치는 1%를 훨씬 더 넘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매파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상승시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영국은 반대로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인해서 하락했습니다. 주가가. 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자, 전년 동월 대비 7월 달에 마이너스 1.2%가 되었습니다. 자, 8월 달 예상치가 마이너스 0.3%였는데 발표가 마이너스 0.8%가 나오면서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신흥국 주가는 국가별로 등락이 좀 엇갈렸습니다. 중국은 경기 회복세 약화 등으로 인해 GDP 성장률이 2분기에 6.3%였는데 3분기에 4.9%가 나오면서 굉장히 어려워져서 하락했고 인도도 IT 업황 전망 악화로 인해서 외국인 주식 자금이 유출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주식 자금이 인도에선 9월 달에 마이너스 22억 7천억 달러에서 10월 달에 마이너스 24억 5천억 달러로 자금이 크게 유출이 되었습니다. 브라질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상승이 되었습니다. 자, 금리가 12.75%에서 12.25%로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자, 주요국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다이존스 주가를 보게 되면 2023년 9월달 대비해서 2023년 11월 8일 기준 상승한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10월달 대비해서도 올라갔다.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보게 되면 2023년 9월달 대비해서 아직 회복되기는 조금 어려웠지만 거의 그 수준까지는 회복되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11월달 기준에서 더 올라갈 여지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금지 때문에 또 주가가 갑자기 또 폭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2차 전지도 있죠. 자, 그리고 10월달 기준에서 대비해서 봤을 때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그래서 대다수의 모든 나라들이 10월달 대비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걸 보실 수가 있게 되십니다. 자, 그리고 환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달러 인덱스 기준에서 본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 등으로 11월 이후에 약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엔화도 마찬가지 예상보다 소폭에 그친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 변경 등으로 약세로 진행되고 있고요. 신흥국 통화는 글로벌 미 달러와의 약세 영향으로 대체로 반대로 강세가 되었습니다. 강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강세가 되었습니다. 자, 러시아의 루블화는 정책금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강세가 진행되고 있고 13%였던 게 예상이 14%였는데 15%로 정책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강세가 되었다. 자, 주요국의 환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기준에서 한번 본다면 2023년 9월 기준 2023년 11월 8일 자,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 지수로 봐도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었다. 자, 한국의 원달러 대비 환율의 가치를 보게 되면 2023년 9월 1349원이었고 10월 달에 1350원이었습니다. 자, 11월 8일 기준 1310원으로 환율이 빠르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원화의 가치가 강세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주요 환율 대비해서 원화의 가치를 한번 보게 되면 2023년 9월 달 대비 11월 8일 기준 자, 원달러 대비 환율은 1349원에서 1310원으로 환율이 내려오면서 원화의 가치가 강세로 전환이 되었고 또 엔달러 대비 환율은 904원에서 869원으로 원화의 가치가 강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또 위안화도 마찬가지지 184원에서 179원으로 원화의 가치가 강세로 전환되었다. 자, 그리고 주요국 통화가치의 변화율을 보게 되면 원달러 대비 환율에 대한 가치입니다. 자,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원화의 가치가 강세로 전환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러시아가 가장 강세고 자국 통화의 가치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는 강세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의 증권 투자 자금 유출입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권 투자 자금이 외국인이 유입이 많이 되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서 유출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21년 기준에서 본다면 주식은 마이너스 174억 4천만 달러 정도가 유출이 되었던 거죠. 채권은 오히려 561억 5천억 달러로 유입이 되었었습니다. 총 합계 기준에서 본다면 387억 1천만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 기준에서 본다면 주식은 마이너스 60억 9천만 달러 정도가 유출이 되었고 반대로 채권은 117억 2천만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총 합계 기준에서 본다면 56억 3천만 달러 정도가 순 유입이 되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022년 기준 대비 2023년을 보게 되면 지금 주식은 30억 달러가 순 유입이 되었습니다. 외국 자금들이 유입이 되었다. 채권도 마찬가지 96억
4천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고 총 126억 4천만 달러가 순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높아져도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8월달 기준에서 본다면 유출이 지속적으로 한 3개월 정도는 되고 있는 과정이지만 순유입을 본다면 126억 4천만 달러가 지금 외국 자금이 들어와져 있는 상태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추이를 봤을 때 환율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환율이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미국의 이 고금리 정책이 다시 금리 인하로 전망하고 있는 전망치들이 높아짐에 따라 빠르게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10년물 채권 수익 하락으로 인해 모든 국가들의 시장금리도 하락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환율의 가치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또 주가는 반대로 위험자산인 주가는 급격하게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시장의 전개가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대목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시장금리 추이를 봤을 때 제가 예전 강의에서 언급했다시피 총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반대로 흘러간다면 또다시 금리는 빠르게 내려갈 소지가 매우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도 또다시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빠르게 회복되고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 심리적인 부분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